여러분, 제 2부예요. 2부 고프로도 찾고 배터리도 충전기 뭐지 연결했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우와, 여기가 너무 예쁘죠.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들 아마 사진 찍으러 이렇게 오실 거예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프로도 차고, 아이고 이것도 차고, 지금 아직은 진짜 바람이 차다니까요. 근데 산수유가 다 피었다니까요. 씨, 가면서 오지. 저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거를 찍어가겠다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자, 가보도록 해요. 저쪽에 꽃들을 찍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집에 너무 늦게 가요. 너무 늦게 가. 이러면 곤란스럽다, 혜윤이. 진짜로. 애기 봐야 돼, 애기. 우와. 예. 여기서 보는 진짜 산수유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완전 특별해. 얘가 대운마을이거든요. 행사장도 좋은데, 행사장도 좋지만 이곳에서 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이 계곡에서 보는 거 진짜 명소야, 명소. 자, 제가 말했죠, 저기 지리산 능선이라고. 자, 현이는 요리 가가지고 저기, 조심히 넘어간다. 하나, 둘, 셋. 호이, 차, 옳지. 우후. 하나, 하나, 둘, 셋. 호이, 차. 자, 여기, 우리 혜윤이가 제일 잘하는 거. 예, 올라댕긴 거. 혜윤이. 으고. 호이, 차. 자, 지금, 아까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또 쫙 한번 빠졌거든요. 아이고, 내 고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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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가만 있어봐요. 으이차. 아까 제가 저기 중간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내려갈까 해요. 아까 올라갔거든요. 아까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로 이곳에 오셔가지고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시죠. 여기서 사진들을 주로 많이 찍고 가세요. 포토존. 아까 제가 일부는 저 위쪽 마을들 촬영했잖아요. 자, 아직 꽃이 덜 피었어. 3분의 1 정도 피인 것 같고, 대운마을 오시면 이렇게 여기 계곡에서 찍는 게 진짜 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다리를 중심으로 위쪽이거든요. 위쪽에서 보면 이런 풍경을 저분 보세요.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 이게 다 노랗게 물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산동은 진짜 이 노랑노랑 이게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싸복싸복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데크길을 따라서 데크길을 따라서 이런 산수유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진짜 산동은 노랑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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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하고 여기가 대음마을이거든요. 대음길. 이제 차는 저기 아래다가 많이들 주차하시거든요. 차는
그리고 여기 행사장. 옆에도 뭐 여러 가지 트럭들도 있고 그래요. 여기를 건너서 이제 그쪽 마을로 가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아니 지회를 가야 해서 여기서 포토존 있으니까 많이 찍어주시고 여기를 꽃단 마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아래 데크길까지 제가 같이 한번 소개를 아까 사람들 계시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산수유 꽃단길이에요.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아마 저쪽 마을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지리산 품에 안긴 산수유 마을의 3월 맞아요. 저기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안 됩니다. 나 더 찍었다가는 진짜 집에 못 가. 오늘은 여기 계곡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요. 진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엄마는 애들이 집에 오기 전에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어. 워메, 워메. 바람 부는 거 보소. 와, 싸기라. 참말로. 와. 여기 사진 작가님들이. 와! 날아간다. 날아간다.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할 건데. 와, 반석. 와. 와, 이거 싫어요. 우리 오빠가 늘 저에게 야 너는 산동의 반도 모른다 그랬는데 와 진짜 저는 산동의 반도 모른 것이 확실해요. 와 참말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진짜 제가 돌아볼게요. 짜자자자자. 우와 이렇게 딱 보여요. 다시 오는 걸로. 다시 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 예쁜 공주님이 사진 찍으려고 한다. 역광이라 하면서 와 빛에 반사돼서 비치는 모습이 참 예뻐요. 자 이분은 짧게 여기까지만 해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 나 여기서 구례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린단께. 알았죠? 나가는 길은 너무 이쁘다. 근데 가야 돼. 나가는 길은 이쪽 길로. 이쪽 길로 가봅시다. 자, 이 앞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난디. 와, 항정이 없다, 진짜. 와, 제가 구례 사람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기 작년에 찍으러 왔었는데 여기서 학춤을 추셨거든요. 무지 진짜 무지요. 무지. 여기 이 작은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무지 왓. 오 자네 왔는가. 오늘은 막걸리는 못 먹고 가겠어요. 오 자네 왔는가.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계세요. 또 올게요. 네. 저쪽에 와이 가서 와이들 잡수세요. 자. 제가 여기서 더 돌아다니겠다가는 집에를, 초라, 씨. 못 가. 집에 가자. 자, 여러분들, 산동으로 오십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요. 알겠어, 모르겠어. 아, 이거 산수유 꽃담길 걷는 길이야. 자, 진짜로 빠이빠이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빠이빠이 해요. 자, 산동으로 놀러 오세요. 빠이빠이.